블박차가 오른쪽 좁은 길로 우회전할 건데요. 그곳에서는 욕인지 좀더 가서인지 조그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.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요. 그곳에서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? 자, 같이 가보겠습니다. 자, 쭉 가서요. 저기 자전거 한대 가지고 오른쪽에, 네, 인도에 자전거 갑니다. 자전거. 자전거 가는데 여기에서 우회전 가요. 깜빡히고 우회전 들어가는데, 네, 보행 접수 들어가는데 꽉! 아하, 저 자전거. 요 자전거 처음에 여기 저 앞에 가는 자전거 보일까요? 요건 안 보이겠죠? 인도에 있는 거 동그라미. 요거는 안 보였을 거고, 내가 먼저 가서 우측 깜빡이 켜고 딱 꺾어지는데 안 보였는데, 그런데 자전거가 갑자기 꽉. 저곳 인도는 자전거 다닐 수 없는 길이랍니다. 어떤가요? 아, 여기에 대해서 다시, 자, 보험사에서는 저건 자전거한테 10 내지 20% 잘못 있어. 근데 그거 잡아봤자 뭐 하겠어? 경찰에 접수되면 네가 벌점하고 보험금 내야 되는데, 그냥 해달라는 데다 해주자. 자전거는 100대빵 인정해. 그렇지 않으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. 그럼 당신 벌점하고 범칙금이 알아서 해. 풀박차는, 아니, 내가 천천히 갔고 우측 깜빡이도 켰는데, 자전거는 거기 인도로 못 다니는데, 어린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, 저는 자전거도 잘못한 거 아닌가요? 이럴 때 과실비는 어떤가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풀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딱한 표, 자전거도 잘못이라는 의견이 98% 있습니다. 아, 어려워요. 마음은 자전거도 잘못한 것 같죠. 그런데 자전거 아니고 사람이 뛰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우회전할 때 잠깐 멈췄더라면 여기에 누가 사람 뛰어와요. 뛰어왔어도 똑같은 상황이 될수 있죠. 또 뛰어왔어도. 또 초등학생이 싱싱카 타고 여기서 왔어도 똑같은 상황이 될수 있죠. 그래서 자전거도 잘못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50대 50 서원 쪽으로 가야 될지 좀 이럴 땐 고민스럽습니다. 신호등, 만약에 거꾸로 왔다 그러면, 아, 거꾸로 왔으면 잘 보였겠네, 오히려. 법원에 가면, 블박차 잘못이 좀더 크다고 볼 가능성도, 얼마든지 있죠. 한편, 경찰에 접수됐을 때, 블박차가 가해 차량을 단정 못 합니다. 아, 조사관에 따라서, 블박차를 가해 차량을 볼 수도 있지만, 그럼 저 자전거 횡단도가 없잖아요. 자전거가 왜 도로를 왜 횡단했느냐? 횡단 방법 위반이다. 그래서 자전거를 가해차로 보는 조사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네. 그런데 경찰에 접수되면 자전거 운전 자신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요. 그건 몰라요. 가봐야 돼요. 민사적으로는 반반이거나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저런 사고일 때 자전거를 가해차로 보는 그런 조사관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하튼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요. 아, 그 부담을 안고 갈 것인지. 아니면 그냥, 그래, 알았어. 아이,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자전거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인지. 그건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. 이럴 때, 혹시 모르니까요, 섰다 가세요. 안 보이잖아요, 그죠? 네, 오른쪽 안 보이잖아요? 잠깐 서서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